신발 사온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신발을 하나 샀어요. 이 신발이 좀 비싸거든요. 구두 하나를 사왔어요. 딱 봐도 이뻐 보이죠? 3,908. 아니야. 이거 누가 보면은 구두인 줄 알아요. 일단 쿠션감이 남달라요. 어떤 옷을 입더라도 잘 어울려요. 인정하시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아 씨발 이거 안 신어. 아 나 새 신발이라고 새 신발. 사다리 갖고 올게요. 아 이래서 키 크면 더 덥다고 하는 거구나. 와씨. 내 물건은 내가 철저하게 잘 챙깁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살아있나 한번 볼게요. 이 친구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그냥 먹으면 재미없죠. 정글에 땡땡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한번 나뭇가지를 줘볼게요. 나뭇가지를 관상용으로 키우자고요? 오늘 먹을 건데. 이게 무슨 이유죠? 여기 집게가 더 커요. 여기 집게는요 막 가느다라면서 쇠톱 같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엄청 두꺼워요. 왜 그래요? 아 오른손잡이에요 얘가? 얘가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안 할게요. 어릴 때 집에 뱀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뱀 만나면 어떤지 아세요? 와! 씨발! 와우! 이럽니다. 야 명환아! 잘 사냐 새끼야? 이 새끼. 야 명환아 너 초등학교 때 기억나냐?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집에 뱀 나와가지고 너 집에 가서 니네 누나한텐가 엄마한텐가 말했던 거 기억나냐? 그때 나 사실 좀 쪽팔렸다 명환아. 새끼야. 정글에서 해먹는 것처럼 해먹으려고 합니다. 번호 치우라고 새끼야 라고 하는데 그래 이 새끼야. 충고 고맙다. 잘한다 새끼야.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욕을 하면 어떡해. 욕하면 안 돼. 내 방송이 이래봬도 채팅창이 진짜 클린한 편이래요. 최차! 내가 이거를 지금부터 정강이를 때려보시고 분수식으로 쓰겠다. 축구는 정강이가 강해야 됩니다. 왜냐? 군대 축구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축구는 정강이 싸움입니다. 자, 빠하! 빠하! 보셨죠? 썩은 나무여서 잘 잘라진 겁니다. 나이스. 이거 옥수수 껍데기를 일단 먼저 위에다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랍스타를 올리고 그 위에 오케이. 이제 랍스타를 올릴게요. 자, 이제 비주얼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랍스타를요 여기다 올렸어요. 오케이. 이렇게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오늘 해먹어볼게요. 내가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망할 것 같아? 나는 망하지 않아. 베어그리스도 저렇게 먹는데 10분 익히고 먹어. 아 진짜요? 야 나랑 베어그리스랑 같냐? 발을 올렸는데 전혀 안 뜨거워. 오케이. 예. 여기 개울 있죠? 바로 앞에 개울에서 배를 한번 타볼게요. 이거 타고 내려와봐요. 근데 이제 윗박이 탔어요. 내려가 볼게요. 잠깐만, 형님, 나 가고 있어요. 가자, 최고 낙박, 가자, 가자. 가라앉는, 와 여기 빠르다. 근데 개 재밌는데요? 우와, 이스 블루로 갑니다. 나의 동료가 되어라, 나이스. 너네 나의 동료가 되어라, 나이스. 짝대기 하나요? 오케이, 여기 짝대기 하나 이거 가져갈게 그럼. 오케이. 짝대기 하나 득템. 나이스. 나 지금 노가 없어요. 재밌긴 진짜 재밌어요 이거. 신기한데요? 사고치지 않고 방송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신입 BJ. 엄마가 보고플 때 토끼 리액션 하지 말자. 와, 기가 막힌다. 오케이, 한번 이제 꺼내볼게요. 오케이. 와, 뜨거. 이 랍스터 제가 훈연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워봤습니다. 다리 하나를 잘랐어요. 다리 하나. 안 익었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저거 입구 닫으면 안 된다고. 됐어. 이게 푹 삶으라고. 그러니까 뚜껑, 뚜껑. 이제 바로 삶을게요. 내 해서 갖다 줄까, 엄마? 푹 삶어. 응, 알았어. 겁나.